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보가의 김준영 팀장입니다. 오늘 출고 소개해드릴 차량은 프리미엄 등급의 가솔린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장 색상은 블랙이고요. 차량은 이제 시그니처 등급의 풀옵션 차량이고 실내 같은 경우는 바닐라와 블랙, 색상에서 화이트 블랙 커스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금액은 9,215만원부터 출발하는 프리미엄 차량이고 옵션 추가는 75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량 총 금액은 9,965만원 차량 되겠습니다. 오늘의 출고 차량 외관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쪽에 보시게 되면 오토 사이드 스텝, 일체형 사이드 킷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이 닫혔을 때 일체형으로 보이고요. 이제 사람이 올라타도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견고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무게는 200kg 이상 버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문을 전부 다 닫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면서 일체형 사이드 킷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차량과 일체형 있게끔 깔끔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문을 열게 되면 이렇게 오토 사이드 스텝이 나오면서 아래쪽에 LED 불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승하차 하실 때 안전하게 가능하시고요. 반응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정말 편리한 옵션입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19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 타이어 쪽 앞쪽 전륜 보시면 이제 6P 브레이크 들어갔고요. 캘리퍼 색상 같은 경우는 레드입니다. 이제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오테크 제품 사용하고 있고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 옐로우, 다크 그레이 이렇게 색상 선택 가능하십니다. 금액 같은 경우는 190만원입니다. 외관 설명은 다 해드렸고요. 이제 제가 실내 1열에 들어가가지고 1열부터 옵션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1열로 이제 들어왔고요. 이제 실내 분위기 보시면 알겠지만 위쪽은 블랙, 아래쪽은 화이트. 그리고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 시그니처 풀옵션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룸밀러 이제 디스플레이도 기본 들어가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는 이제 HUD 허드 같은 경우도 기본 적용입니다. 항상 이제 핸들 같은 경우는 뭐 디컷 핸들, 도스 핸들 이렇게 선택 가능하셨는데 이제 추가 옵션입니다. 이제 옵션을 선택 안 하시면 이렇게 순정 핸들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핸들을 포기하시고 다른 옵션을 추가하셨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네온 컵홀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온 컵홀더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을 100만원 받고 있고요. 업체 공급가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관함이 문의 주셔가지고 김정현 팀장 찾아주시면은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관라인에서 제일 핵심적인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이제 맵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희 보관라인 런처가 열립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PC, 앰비언트, 스타라이트, 55인치 스카이브 이미지, 그리고 아래쪽에 조명, 온, 오프 버튼, 이게 뭐 설정까지 들어가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앞쪽에서 터치하셔가지고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인터넷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휴대폰 모바일 핫스팟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제가 출고했는데 고객님께서 인터넷이 안 잡힌다고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사용하시는 휴대폰 데이터가 얼마나 되시는지 확인 후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에서 간단하게 터치로 스크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영상 같은 경우도 클릭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시 원래 런처 화면 돌아갈 때는 여기 이제 파란색 홈버튼이 있습니다. 홈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원래 화면 돌아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이디 있으시면 로그인 하셔가지고 앞쪽에서 시청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터치로만 사용 가능하시니까 사용하시는데 정말 편리합니다. 물론 저희는 PC 기반이 기본 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디즈니, 네이버, 구글, 뭐 왓챠, 티빙 다양하게 로그인만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앰비언트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이든 스탠다드든 차량을 구매하시게 되면 기본 서비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컬러 선택, 밝기 선택, 동작 모드도 다섯 가지 있기 때문에 눌러보시면서 취향껏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마지막으로 저희 스카이뷰가 있는데 55인치 루프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차량 출고할 때 기본 이미지 파일과 영상 짤막하게 움직이는 화면들 넣어놓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거 띄우셔서 안에 실내 분위기 조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폴더 열기 있는데 원하시는 영상, 이미지 직접 넣어가지고 사용도 가능하시니까요. 사용 방법이 궁금하시면은 문의 주시면은 제가 따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아까 앰비언트, 스타라이트, 55인치 지금 전부 다 온이 되어 있는데 오프를 하면은 이제 조명도 다 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 간단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뒤쪽에 아이, 자녀들이나 뭐 처음 모시는 손님들 탔을 때 앞쪽에서 간단하게 터치만으로 29인치의 화면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활용면에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앞쪽에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가지고 시트 기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2열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통합 인포테인먼트 앞쪽에서도 이렇게 사용 가능하지만 이 시트 자체에 있는 터치패드만으로도 앞쪽에서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사용 가능하니까 이제 편리한 거 한 곳에 다 몰아놨습니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나파 가죽입니다. 나파 가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시트에 앉았을 때 착장감도 정말 뛰어나고요.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공중에 이렇게 떠가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중력 모드도 가능하고 회전도 가능하고요.
시트에 이제 메모리 기능, 통풍, 열선, 마사지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정말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전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가족도 좀 편하게 모셔야 되거나 이제 장거리 이동하실 때 정말 편하니까 차량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쪽 반대쪽 보시게 되면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선 충전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USB 충전 포트까지 있기 때문에 선 연결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대리석 바닥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리석 바닥 같은 경우도 이제 경량화가 되면서 이제 차량 연비 개선에도 정말 좋게끔 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55인치 스카이뷰, 옆쪽에 보시면 이제 조명 간접등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앰비언트가 되는 통풍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무풍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바람이 세게 나오게끔 이제 저희가 새로 만든 거고요. 잠그고 열고 뭐 각도 조절까지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열에 추가로 옵션 선택하신 이제 테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테이블 같은 경우는 휴대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 이제 컵 홀더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접어 놓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깨알같이 수납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열에 네온 컵홀더 들어가 있는데 네온 컵홀더 자체가 1열, 2열이 세트입니다. 그래서 2열에도 네온 컵홀더가 들어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3열 시트 기능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3열로 이동했습니다. 아까 회전 말씀드렸는데 지금 2열 시트 제가 회전으로 돌려놓은 상태고요. 이게 공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어떻게 배치를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열 시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파 가죽에 180 폴딩이 되는 침대 베드기 때문에 간단하게 차박하실 때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장거리 이동하실 때 정말 피곤하다, 시트에만 앉아서 있을 때 좀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풀 베드 쭉 만드셔가지고 회전 돌려놓으신 다음에 머리 딱 대고 누우셔가지고 잠깐 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3열 시트의 자랑이지만 앉았을 때 헤드레스트에 머리가 안 닿습니다. 다른 차종하고 비교하실 때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가운데 이제 콘솔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터치패드로 헤드레스트부터 등받이, 시트 앞뒤로 왔다 갔다, 통풍 열선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터치패드 사용하시면 되고요. 딱 누르면 이렇게 컵홀더도 들어있고요. 사용 안 하실 때는 다시 밀어서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작은 수납장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불편하시면 여기에 간단하게 보관하셔도 되고요. 사용 안 하실 때는 다시 올려서 공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이제 3열, 2열, 1열까지 전부 다 설명해드렸고요. 바깥으로 나가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오늘의 출고 차량 소개 전부 다 해드렸고요. 법인 구매하신 거라 비용 처리 목적으로 리스로 구매하셨고요. 구매 방법은 현금 할부, 렌트 리스 다양하게 있고요. 혹시나 이런 사항에서 상담을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 저희 보관하인에 문의 주셔가지고 영업 1팀장 김준영 팀장을 찾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